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필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요, 해피 레인이라는 스마일 네일을 준비했어요. 스마일 네일 또는 무지개 네일, 레인보우 네일. 원래는 해피 레인보우라고 지으려고 했다가 너무 긴것 같아서 그냥 짧게 해피 레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되게 깜찍깜찍한 그런 아트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제 손에다가도 해놨어요. 이렇게. 귀염귀염하죠? 자, 그러면 스탠다드 화이트.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풀코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도포를 해주시고요. 저는 발색이 좋아서 그냥 원콤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배경 이렇게 화이트 깔아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컬러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스위티 컬렉션 아이들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자, 스위티 아이들을 팔레트에 차곡차곡 덜어주세요. 얘를 이렇게 덜어 놓는 것만 해도 너무 예뻐. 자, 이렇게 덜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 아이를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필요 없으셔도 돼요. 이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투명 코팅지 사용하세요. 투명 코팅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문구점에 가면 팔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감 잘 보이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들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브러쉬에다가 잘 먹여준 다음에 여기에서 일자로 그리세요. 자, 손에다가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팅지 위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리실 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손톱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한 번에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브러쉬 닦아가시면서 색 그다음 컬러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브러쉬 세척할 때는 젤 스타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컬러들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컬러가 서로 섞이지가 않거든요? 고정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넣을 때 브러쉬를 계속 컬러가 맞닿는 곳에다가 브러쉬를 계속 덧칠하게 되면 컬러가 좀 지저분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한 번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얘를 계속 만지다 보면 컬러들이 서로 뭉개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더 크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넓이를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께감? 컬러가 저는 지금 얇게 그리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더 두껍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저는 한 번에 두 개를 만들어 줬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얘를 떼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컬러가 잘 경화가 되려면 밑에가 화이트 바탕이면 잘 경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경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펼쳐주고 여기에서 다시 코팅지를 위에다가 덮을 거예요. 덮을 건데 여기에서 기포 들어가지 않도록 한쪽에서 이렇게 꾹 눌러 나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꾹 힘을 줘가지고 기포 안 들어가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잘 눌렀으면 얘를 떼서 램프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꼼꼼하게 경화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넣고 경화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경화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워서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싹 떼면은 이렇게 두께감이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주시면 앞뒤로 반딱반딱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앞뒤가 반딱반딱하게 나옵니다. 자, 요 다음에 저는 별은 솔직히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드리쌤 책상에 있는 펀칭기를 훔쳤어요. 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요 10? 10 펀칭기로 피치피치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피치피치 한 번 더 하려고 이거 하다가 책상에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볼까? 해가지고 탄생한 아트예요. 그래서 30초 큐어 했는데 혹시나 경화가 좀잘안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넣어서 큐어하고, 이 화이트판은 없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어서 큐어하고, 그다음에 한번 뒤집어서 큐어 또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즈가 지금 딱 맞죠? 여기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핀셋으로 잘안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기에서 살짝씩 땡겨와서 이 위치를 맞춰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꾹! 꾹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이 종이를 또 드릴 거잖아요? 여기 위에서 디자인하세요. 이렇게. 디자인 막 미리 해가지고 구도 같은 거 딱딱 잡아놓으신 다음에 손에다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트 할 때는 좀 뾰족하게 일단 해줬거든요. 끝부분을 일단 뾰족하게 하고 얄쌍하게 이렇게 해서 저는 보라가 끝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쪽 하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 반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뒤집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반쪽을 만드시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부분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얘를 약간 저는 지금 일자로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 조금 사선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좀더 크게 됐네. 일단 잘라버리고. 그리고 피오떼 젤은 연질이라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거는 손톱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 사이즈는 엄지에 딱 맞는 사이즈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크겠죠? 그러면 사이즈에 이렇게 붙이시기 전에 대보면서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붙일 때는 피오떼 베이스, 오즈 베이스, 어딕션 베이스 둘다 상관은 없고요. 자, 저는 오즈 베이스 사용해서 부착을 시킬게요. 아, 근데 상관없어요. 어딕션 베이스로 하셔도 상관없고, 오즈 베이스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내가 어떤 거 썼을 때더 편하고,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바를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오즈 베이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상품으로 보내드릴 어딕션 베이스 받으셔서 요걸로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경화할게요. 둘이 차이점 알려주세요. 솔대 길이 차이와 점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피오떼 베이스 썼는데 부착이 잘안 나와요 하시면은 램프가 조금 너무 세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30초를 경화를 했는데 램프가 너무 출력이 세가지고 빨리 경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똑같이 30초 하지 마시고 한 15초로 경화 타임을 줄여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미경화를 닦아서 끈적함이 남아있어요. 여기에다가 하트를 먼저 붙여볼까요?
짠! 이렇게 붙이시고 나서 이런 거 있죠? 꾹꾹이? 꾹꾹이로 꾹꾹꾹 꼼꼼하게 붙여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꾹 꾹꾹이로 꾹꾹꾹 붙여주세요. 뜨는 곳 어깨 꾹꾹꾹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뜨는 공간 없이 굉장히 착! 밀착됐죠? 착! 이렇게 꾹꾹꾹 잘 붙여주신 다음에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레이 하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굉장히 착!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따로 오버레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얇게 오버레이 해주시면 두께감도 많이 안 생기고 이렇게 간단한 아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화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실키탑, 매트탑 발라줄게요. 이다리 아트, 이다리 아트 이거 진짜 무조건, 무조건이다 이거는. 진짜 빨리 끝나요. 자, 피오떼 실키탑, 매트탑 전체적으로 도포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제가 얼굴을 다 그린 다음에 매트탑으로 마무리했는데 매트탑 마무리하고 나서 얼굴 그리는 게 저는 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내밀어서 했어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 무조건 선택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리고 원장님 손에다가도 꼭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100%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경화 제거할게요. 뭔가 이거는 핸드메이드가 붙잖아요. 핸드메이드 스티커죠. 어, 맞아. 그냥 스티커랑은 다르지. 요거 그냥 저희 코팅지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손 코팅지 문구점에 가시면 손 코팅지가 있어요. 그거 구매하셔서 하시면 돼요. 네, 글자도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글자는 이렇게 안 덮었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레터링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눈이랑 입 같은 경우에는 꽁태브라운을 사용을 했어요. 네, 매트 발랐습니다. 매트탑. 저는 너무 검은색보다는 이렇게 살짝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가 더 자연스럽고 이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눈이랑 입 같은 경우는 슬림 라이너. 슬림 라이너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저는 눈보다 입을 먼저 그려주거든요. 입을 그리실 때는 최대한 U자로 그려주시면 돼요. 널찍하게 말고 좁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딱 U자 이렇게 입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볼에 뭘 물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 볼에 뭐 물고 있어 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양쪽 다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한쪽만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도 귀여워요. 그리고 눈은 최대한 몰려서 이 입 안쪽으로 몰려있는 게 제일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눈이 입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살짝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고 경화를 할게요. 나만의 수제 스티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미경화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 귀엽죠? 귀여워. 눈도 이거. 그냥 미리 만들어서 같이 그려놓고 나중에 손톱에 한 번에 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반대 손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귀여워요. 지금 이렇게 스터드 찡 이렇게 짝짝짝짝짝 끝에다가만 해줘도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의 별인데도 얘가 끝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더 커 보여요. 이렇게. 짠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눈이랑 입을 그려준 거는 이런 느낌.